그러면 메이크업 받으시고 이제 공연하실 건데 네. 기분 어떠세요? 아 진짜 뭐 연예인이 되는데요. 뭐 요즘에 코로나 시기인데 공연은 많이 하셨어요? 거의 못했죠. 가까운 지인들하고만 좀 하긴 했는데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사실 많이 좀 긴장이 많이 됐어요. 오랜만에 하는 거고 저는 이게 언택트라서 더 긴장이 됐어요. 사람 보관도 괜찮아요. 네. 활동하실 때 메이크업은 따로 혼자 하시나요? 간단하게 제가 합니다. 아 그래요? 화장 전문적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요즘에 프로필 사진 최근에 네. 촬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시죠? 네, 그렇죠. 그럼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오랜만에 공연하시는데? 다시 태어난 기분. 아, 그러시구나. 좀, 뭐라 해야 되지?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기분. 그러시구나. 선배시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음악방송 청춘버스에 탑승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질 청춘버스의 기사 청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음악이 원료인 청춘버스 잠시 후에 출발해 볼 텐데요. 아 지난 한 주 시청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죠? 네 코로나 19 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고 계시는데 저희 청춘 버스의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여러분들의 아픈 가슴을 쓰담쓰담 힘든 어깨를 토닥토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 트레이 파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에는 고통스러운 시기가 많으므로 제대로 그 시기를 견뎌내는 법을 더 잘 배워야 한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고품격 음악방송 청춘버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게스트분들이 오셨는지 힘찬 박수로 맞이할까요? 자,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남탕이네요. 네, 아, 2주 연속 칙칙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는 고품격 음악 방송이기에 귀를 더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 분 한 분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일하고 또 은퇴를 한 다음에 인생 후반전을 잘 지내고 있는 저는 이정인이라고 합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인생 후반을 잘 즐기고 계신 이정인님 나와주셨습니다. 장르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아, 저는 주로 이 팝하고 재즈를 주로 해봤습니다. 아, 팝과 재즈. 재즈를?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수에서 31년간 나고 자란 여수의 버스킹 지방령 이국형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독특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여수의 버스킹 지방령 이국
형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간단한 소개는 들어봤고요. 자, 이제 아 누구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누구구나는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정희님 먼저 멋진 무대 보여주세요. 후반전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국형님, 네, 그러면은 우리 지방령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랑 되어 고개 숙이며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단 말들로 묻어버리길 못다한 내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아, 네. 아, 우리 여수의 지방령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네.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방금 그 네, 그 제목은 압니다. 제가 그 가수분이 갑자기 이 어떻게 이 이름 세 글자 갑자기 기억 안 날 수가 있는지 저도 정말 신기합니다. 네, 아 제가 이게 그 네 마이크를 좀 네 제가 네. 지금 저도 지금 당황해가지고 네. 제가 이 음악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아 제가 좋아했던 작품 제목이 또 이 제목이고. 또 이 음악을 굉장히 많이 나왔어가지고 처음부터 선곡이 또 이렇게 될 줄 감동받았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두 분 다 기타를 치시길래 또 두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나 이런 놈이야, 나 이쯤 하는 놈이야 하고 이제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간단한 이제 한번 디테일하게 두 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우리 이정희님 먼저 아까 조금 전에 그 제 2의 인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후반전. 네, 축구의 후반전이 있다면 이정희님은 음악이 후반전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은퇴라고 하시던데 네. 혹시 어떤 직장을 다니시다? 아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병원에서요? 예,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라서 30년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 병원에서 근무하셨구나. 예. 아우 이런
뒤에서 갑자기 후광이 보이네요. 네, 저는 송물입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럼 음악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을까요? 아, 있죠. 네네. 제가 사실은 고향이 이웃입니다. 아, 네네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 아주 저한테 인생을 바꿔놓은 영화였습니다. 그게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은 물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음악 활동을 안 하시는데 이용복이라는 맹인 가수가 있으셨습니다. 이용복님요. 네. 아, 네네. 아마 저희 시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네.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음악을 하실 때 그 일대기를 영화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주연은 남진 씨가 대역을 해서 아. 했는데 이제 그때 그 기타 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기타를 처음 잡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용복님의 그 일대기가 영화로 네. 나왔는데 그 예. 남진 선생님이 이제 예. 대신 연기를 아. 했었죠. 아.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아서 예. 기타를 잡게 되셨군요. 예, 그때는 뭐 기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따로 이제 교본도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혼자 독학으로 쳤던 겁니다. 아,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예. 그때 시절이면 세시봉 맞습니다. 맞죠. 그, 아. 서울의 세시봉 그 셀브루 아마 그 시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저도 모르게 제 나이가 또 오픈됐네요. 세시봉을 나오는 바람에 제 나이가 오픈됐네요. 예.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러면 혹시 이정희님에게 음악이란? 아, 음악이란 어떤 그 삶의 에너지라고 할까요? 에너지. 예. 제가 뭘 하든 간에 항상 음악이 따라다녔거든요. 아. 제가 직장생활할 때도 항상 음악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장에서 음악 동아리도 하게 되고 또 병원에 있는 계기로 해서 또 많은 분들한테 노래를 들려드릴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환우들한테 또 장애우들한테도 역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아, 이게 노래는 나랑 역시 항상 연이 다 있구나를 느끼게 됐었죠. 네. 에너지. 네. 저희 청춘버스도 음악이 원료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 예. 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정희님께도 예. 음악이 곧 원료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예. 이 음악이라는 게 치료에도 좋고, 그럼요. 네, 굉장히 엄청난 예. 효과를 가져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예. 아, 어떻게 병원 생활을 하셨을지가 예, 말씀 안 하셔도 대충 보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나 이정희님에게 음악이란 곧 에너지다. 아.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이국경님. 네, 아, 예. 아,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아, 아 네네. 감명 깊게 듣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네. 고개 한번 안 끄덕이더라고요. 아, 네. 카메라 있으니까 한번 끄덕일까요? 아,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이국경님은 지금 31년째 여수 지방령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네. 네, 음악을 시작하게 된 또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음악의 계기는 여자죠. 아, 와, 뭔가 같은 계기인데 이 질의 차이가 확 느껴져 버리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네. 이제 뭐 농담이고요, 여자는. 네, 네, 네. 음악을 매개체로 이제 약간 뭐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뭘 하나 해볼까 하다가. 그 이제 서울에 놀러 갔는데 홍대에서 버스킹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예 뭐 아무것도 안 하던 시기였는데 그거 보고 저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계기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네. 아, 그냥 해볼까? 네, 그냥 해볼까. 아, 네. 근데 이게 원래 그게 더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냥 해볼까 했다가 업이 된다는 게 그게 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정말 그게 더 저는 더 용기라든지 끈기가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 그럼 우리 이국형님에게 음악이란? 음악은 저한테 이제
구리스 같은 존재. 버스의 구리스. 구리스. 네. 버스의 구리스. 아, 넬름 주어 드시네요. 네. 네. 청춘 버스니까요. 네. 아, 구리스. 아, 버스의 구리스 같은 어떠한 이유에서 일을 하다가 지칠 네. 때나 사랑에 지쳤을 때나 이럴 때 중간에 음악을 잠깐 들으면 그게 좀 풀린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구리스요, 구리스. 아, 구리스. 아, 구리스. 응용을 하셨으면은 버스에 구리스가 어떻게 어떤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음악도 나에게 이런 효과를 준다 해야지 그냥 맥락없이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네. 선생님 미니카 아시죠? 예전에 미니카 아세요? 작은 네, 작은 미니카. 아니면은 작은 미니카 이만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뭐 이 조종도 가능한 그런 네, 맞죠, 네네네. 맞죠. 이제 미니카가 바퀴가 잘 안 굴러갈 때 네. 구리스를 칠해주거나 기어 있다 구리스를 칠해주면 바퀴가 잘 굴러가는데 아. 저한테 음악도 약간 지쳤을 때 잠깐 들으면 약간 리프레시 되는 아 약간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걸 원했습니다. 네. 아 차량이 잘 굴러가려면은 구리스가 필요하듯이. 이 국형님의 인생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음악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국형님의 구리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리스. 네. 배드민턴 치자고 고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고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맛있는 거 먹자고 고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단디 옷을 걷자고 고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좋아 좋아 기타 솔로 네, 꽃소리야. 네, 아 우리 지방용 이국형님의 네 구리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미끄러진 것 같아요. 구리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 굉장히 위트가 있으시네요. 네, 자 그럼 우리 이정희님의 에너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feeling nothing more than feeling trying to forget my
feelings of love. Teardrops rolling down on my face, trying to forget my feelings of love. Feelings for all my life I feel it. I wish I'd never met you, girl. You'll never come again. Feeling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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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ing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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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you again in my heart. Feelings like I never lost you. Feelings like I never have you again in my heart. Feelings for all my life I feel it. I wish I'd never met you, girl. You'll never come again. Feelings, feelings like I never lost you. Feelings like I never have you again in my heart. Feeling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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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ing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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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you again in my heart. Feeling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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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ing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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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you again in my heart. Feeling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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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you again in my arms. 네, 아, 우리 이정희님의 에너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두 곡 연속 꼬부랑 말이네요. 네. 아, 이게 뜻은 아, 계기가 있습니다. 아, 뜻은 알고 부르시는 거죠? 아, 그럼요. 아, 예, 예. 아, 제가 이제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 네네. 처음에는 그 시절에 아까 말씀하신 그 세시봉이나 셀브리의 그 가수들 네. 송창식, 뭐 양희은, 이장희 이런 분들의 노래만 불렀었는데, 네네. 아, 제가 자 그 친척 집에 명절 때 갔다가 우연히 그 잘 사는 우리 친척분께서 아, 예. 그때 말은 전축이라는 걸 갖고 계셨어요. 아, 전축. 지금 오디오. 네네, 그렇죠. 그 전축에서 들려준 곡이 있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엘비스 곡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당시 엘비스 곡을 듣고서 아주 이제 그 노래에 대한 그 뭐랄까 그 전환이 왔다 그럴까? 엘비스가 엘비스 프레슬리 맞죠. 엘비스 프레슬리. 아, 예. 예.
음악 그래. 제가 음악 방송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음알 모십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음악 방송 청춘 버스를 보고 계십니다. 네, 엘비스. 네. 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 곡을 처음 듣고 나서 그때 뭐랄까 뭐 굉장히 그 머리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뒤에 누가 때린 건 아니고요. 예. 아, 예, 예. 그래서 아, 이 사람 노래를 좀 불러봐야겠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엘비스 곡에 심취돼서 엘비스 곡만 주구장창 불렀죠. 아. 그래서 그 당시엔 정말 이제 모방이라는 거를 엘비스를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가수가 돼야겠다 싶어가지고 엘비스 노래 흉내를 엄청 해댔었습니다. 그 당시. 아.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주로 이제 팝송을 주로 부르게 됐죠.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집에 사촌 형이 혹시 거주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사촌 누나가. 아 누나가. 그 당시에 제가 중학생일 때 여고생이었습니다. 네, 네. 아마 그 누나분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엘비스 노래가 하도 시끄러워서 네. 뒤에서 뒤통수 한 대 쳤는데 그거를 아 엘비스다 하고 지금 혼자 뿌듯해 하실 것 같네요. 네. 실제로 맞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보니까 두 분이 뭐랄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시고 이제 일단은 업이 되셨고 네. 네네 업이 되셨고 업은 네. 아니고요. 아 그럼 뭐 다른 일 하고 계신가요? 하면서 하고 있는데 네네 균형을 잘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만으로도 쉽지 않으니까요. 예. 요즘은 이제 퇴직을 하시고 네 아니 재력적으로 아직은 먹고 사실만 할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이게 혹시 번업으로 가지고 있으면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도 나쁘진 않아 이러고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고품격 음악 방송 청춘 버스 주머니가 넉넉하신 분들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경님도 뭐 집에서 뭐 음악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으세요? 이제 처음에는 나가신 걸 좋아하셨는데 네네 이제 중간에는 또 나가냐 아 이랬다가 결과물을 조금씩 가지고 오니까 그래 나가라 로 바뀌었다가 이제 지금은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시진 않습니다. 아, 네 알아서 해라. 아, 네, 네 알아서 해라 해서 현장을 응원을 오신 한테. 네. 그러면은 이정희님께서는 버스킹을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아, 그것도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아, 계기가 굉장히 많은 분이네요. 저도 네. 인생이 아까 말씀한 후반전이 네. 완전히 바뀐 게. 네. 우리 아, 제가 이제 고향을 사실은 이제 아주 그 오매불망. 네, 네, 네. 항상 꿈속에서 그리다가 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한 1년 살아보고 네. 계속 살지 말지 결정을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내려왔었는데 마침 또 내려오니 저희가 음악했던 걸 또 기억해주는 또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또 음악하는 자리에 또 저를 많이 끼워주더라고요. 아. 근데 그 중에가 아, 제 친구가 마침 또 기획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서 아. 그 친구가 마침 버스킹을 하는데 네네. 네가 와서 좀 해달라. 아. 그래서 이 뭐 나가서 몇 번 하다 보니 버스킹 가수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는 어엿한 버스킹 가수가 되셨구나.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취미로 이제 버스킹 공연 다니면서 네. 사람들한테 또 즐거운 에너지 주고 계시고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마침 또 뭐 저희 동세대를 살았던 분들이 네. 또 제가 부른 노래들에 대한 추억들이 많으셔가지고 네네. 또 부르면 또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자리들도 불러주면 항상 가서 또 열심히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이정희님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본물이 터지시네요. 본물이요. 다음에 단독 게스트로 한번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충분히 분량 뺄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혹시 혼자도 진행 가능하신가요? 가능합니다. 휴가를 한번 갔다 오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우리 이국형님 네. 지금 부모님께서 이게 관심 속의 무관심일 수도 있고 네, 사랑 속의 무관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꿋꿋이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한테 이 기회, 이 자리를 빌어 한마디 해주시는 게 어떠신지. 네네네. 네. 제가 여기 나간다고 말씀을 안 드리면 못 보실 것 같긴 한데, 네.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머니. 항상 어머니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하고. 약간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항상 코가 찡한 것 같아요. 약간 뭐 영화에서나 음악에서나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좀 마음이 좀 쓰이는 그런 게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도 뭐 부모님이 될 나이가 곧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 사신 것처럼 잘 본받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안 하시면 부모님이 못 보실 거라 그랬잖아요. 네, 감독님, 네 현수막 하나 제작해 주세요. 네, 네 이국형님, 어머님 지인분들 혹시 이 현수막 보시거든 유튜브 채널 기재해가지고 어떻게든 말씀 안 하더라도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까지 동원을 해서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네 어머니, 우리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음악 쪽으로 빠졌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 오히려 부모님과 등을 지는 상황까지,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율을 잘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명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네네. 네. 자, 그럼 우리 이정희님. 네. 이정희님은 음악 생활하면서 누가 가장 큰 힘이 되셨나요? 세시봉? 솔직히 별로 도움이 됐던 분들은 없었고. 아 그래요? 예, 저 저희 집 사람들 사실은. 아 그래도 아내 와이프 분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지 않으신가요? 제 음악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네. 아 지극히 현실적인 집안이시네요. 아 좀 시끄러워 죽겠다고. 예, 나가서 불러라고. 맞습니다. 집에서 네. 사실은 노래 연습을 별로 하지를 못했고. 네네. 집사람이 없을 때 외출 시에만 노래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 이 기회 내려와서 여수에 네. 와가지고 사실은 집사람은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뒤늦게 또 집사람도 발동이 걸려가지고 네네. 이제 공부하겠다고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서울에서 불철주야 학구열에 불타있고 저는 이렇게 내려와서 열심히 또 노래 부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정희님께서 왜 이렇게 밝은지 이제 알았습니다. 떨어져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밝을 수밖에 네, 없죠. 네. 네. 삶에서 처음 자유를 누려보는 겁니다. 저희가 굳이 음악이 아니더라도 이정희님은 충분히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주 멀리 떨어져서 이 방송을 지켜보실 우리 아내분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이 방송이라는 걸 나간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네.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잘할 것이라고 네네. 사실 응원은 해줬거든요. 저는 사실 좀 긴장을 많이 하겠는데 이게 이제 야외 콘서트나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부담 없이 또 우리 또 관객들하고 같이 음악하면서 그렇죠. 부담 없이 했었는데 이렇게 네네. 이제 언택트 시대에 대해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카메라가 없다 보니 감독님 지금 아니잖아요. 네 감독님. 네 일단 지금 우리 영상 편지를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지금 이 영상 편지를 하게 된 상황까지를 그렇죠. 지금 설명 중이신 겁니다. 설명 중이신 거예요. 네. 그래요. 갑자기 삐지 음악이 나오면서 당황했습니다. 네, 네. 그럼. 영상 편지할까요? 아 아닙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야외 버스킹은 바로 즉석에서 다가오는 시선과 시선도 그렇죠. 있고 즉흥 호응이기 때문에 네. 알아서 되는데 아무래도 카메라 앞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양해해달라 이해해달라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입술이 지금 바짝바짝 타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와이프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날 여기 보내준 거에 대한 보답이 될지도 모르겠네. 사실 공개석상에서 말하는 게 쉽진 않지만 하여튼
그동안 이 한량인 나를 옆에서 지켜봐주고 또 참아주는 당신 너무 고마워. 이제 사실 이제 내가 살면서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본 것 같아. 그게 다 당신 덕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당신 말도 잘 들을 거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게. 여보 사랑해.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네, 제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네, 그 네 아직 네 사실 혼 관계시고요. 네, 네 갑자기 영상 편지만 짤로 돌아다니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날 보내줘서 고맙고 편집하면 안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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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편집만 네, 편집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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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마지막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이정희님 먼저 잠깐 곡 설명을 좀 하고 살까요? 그러실까? 네, 그래요. 저도 궁금하네요. 예. 오브랑 말이다 보니까 예. 네. 사실 이제 첫 번째 두 곡 그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불렀던 곡은 네. 팝송인 걸 다 아실 텐데 제가 마지막 부르려고 한 곡은 칸소네입니다. 이태리 칸소네고 1967년도에 여러분 뭐 우리 세대는 아시겠지만 쌍레모 가이조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자니 도레리라는 가수가 나와서 불렀던 곡입니다. 리멘시타라는 곡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눈물 속에 피는 꽃입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많고 특히 이제 그걸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눈물이 땅에 떨어져서 꽃이 되고 꽃이 또 피어서 그 옆에는 결국 나중에 나비가 모여들게 돼서 다 서로 어떤 위안도 해주고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곡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와이프 분 빨리 내려오셔야겠습니다. 말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말씀이 본물이 터지시네요. 본물이 터지셔 자꾸.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방금 소개한 게 마지막 곡인가요? 아, 마지막 곡입니다. 예.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맞는 위로를 해드린답니다. 우리 이정희님께서 코로나 시국에 힘드신 분들을 위해 위로하는 곡을 하나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 분까지 더물어요. 네. 자, 들려주시죠. 유순시그렇게 페로니 구차 페로니 구차 키카더라 노 퓨데라서라 데스케 퓨레나마 팔라 폴레라 유순시그렇게 In questa grande immensità Qualcuno pensa a me Dolisco derai Si io lo so Tutta la vita sempre solo danzarò Un giorno non saprò Né serem di quello pensiero Della vita dell'immensità Ti credero Sì, io lo so Tutta la vita sempre solo non sarò Musica
nell'immensità sì, io lo so tutta la vita sempre solo non sarò un giorno lo vedo tutto da bene ai che temie che devi solo nullità nell'immensità이게 샹송인가요? 간소네입니다. 간소네, 간소네. 아, 네. 정확히 음알 못이죠? 네. 정말 음악을 1도 모릅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국형님. 네. 저도 곡 소개 간단하게 하고. 네, 곡 소개하기 전에 자꾸 멍 때리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곡 소개 간단히 하시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불러드릴 노래는 보다 더 자연스럽게라는 노래인데. 사람이라는 게 대부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내가 있고 가정에서 내가 있는데 그 직장을 떠나서는 보다 더 자연스러운 나로 살자 이런 의미를 담은 노래고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고 언젠간 코로나가 종식이 될 건데 그때는 여수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버스킹도 즐겨주시고 돈도 많이 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네. 가면 될까요? 네. 지령 박 아, 박지령 뭐지? 지방령. 네. 시간이 흘러 가는 지루함 속에 작은 틈이 내게 말을 걸어왔지 고생 많이 했어 이제는 너를 위한 시간 너만을 위해 살아봐 더 멀리 떠나자 나와 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멀리 떠나 나와 보다 더 자연스럽게 익숙한 것은 다 던져버리고 입고 있었던 예쁜 옷들을 걸쳐 입고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로 든 무서워 말고 천천히 달려보자 더 멀리 떠나자 나와 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멀리 떠나자 나와 보다 더 자연스럽게 많은 게 없어도 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보다 더 자연스럽게 나를 찾는다는 게 그리 어렵진 않은데 그리 어렵진 않은데 다같이 더 멀리 떠나자 나와 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멀리 떠나자 나와 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멀리 떠나자 나와 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멀리 떠나자 나와 보다 더 자연스럽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아, 마지막 멘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수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아, 이제 어느덧 저희 원료가 점점 소진되어 가네요. 네, 이제 정차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국형님, 이제 실례지만 나이가 31살입니다. 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현실 때문에 음악을 현실과 조율해야 된다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현명하지만 같은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그래요. 그 난에 꽃이 피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 난을 통째로 뽑아내지 않는 이상 언젠간 핍니다. 네, 꼭 꽃이 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정희님은 하루빨리 와이프분 내려오셔서 말 좀 많이 들어주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할 텐데 우리 이정희님부터 네. 우리 참여하신 소감 한마디 간단히 말씀 듣고 네. 네. 아,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기회를 또 마련해 주신 또 우리 청춘희입니다. 아, 청춘희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또 뭐 이런 기회가 어떻게 앞으로 계속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자리들이 있으면 아주 또 재밌는 시간들이 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국경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선생님들 덕분에 마음 편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녹방이 아닌 라이브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근데 이제 라이브가 그만큼 제약이 많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 라이브에서만 즐길 수 있는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언젠가는 라이브로도 진행이 한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라이브로 했을 경우에 이국형님이 나오면 아무도 안 봅니다. 네. 아이유를 불러야 돼요. 아이유를.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네네. 농담이고요. 자,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수 시라든지 MBC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다양한 장을 마련하도록 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왕성하고 활발하게 여수 예술을 위해서 이렇게 무단히 뛰고 계시는 예술인들이 항상 큰 응원과 사랑, 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연료가 또 다 소진되었네요. 저희는 이만 정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여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